그럼 지금부터 이천시 세라믹 종합 솔루션 센터 착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국기 노래가 있겠습니다. 내분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정면에 보이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티격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예, 착공식에 앞서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은태준 이천 시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석준 국회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정수석 경기도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인정 경기도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허원 경기도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서학원 이천시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안학준 디에스테크노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은태 SMCNS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재갑 미보종합건설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정영길 한국세라믹기술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경과보고는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성민 부원장, 이천 부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세라믹기술원 원장 정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천시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의 착공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엄태준 이천시장님, 송석준 국회의원님, 서학원 이천시의원님, 성수석 김인영 호원 경기도의원님, 안학준 디에스테크노 대표님, 김현준 샘시엔스 대표님, 그리고 여러 내외 기빈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의 모든 임직원은 이천시 경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에서의 세라믹 소재 부품 육성의 거점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이천시 세라믹 종합 솔루션 센터의 착공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힘써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 기분 여러분, 이천시 세라믹 종합 솔루션 센터의 착공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모범적인 협력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산업을 위하여 280억 상당의 첨단 인프라를 제공하고, 경기도와 이천시는 기업 지원에 필요한 거점을 제공하며,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세라믹 소재 부품의 아이디어부터 시제품 생산, 시험 분석 및 평가, 상품화까지 원스톱 기업 지원을 목표로 이천시 세라믹 종합솔루션 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특히 이천시 세라믹 종합솔루션 센터는 이천시와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에 있어 혁신을 지원하며 첨단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출발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임직원 모두는 이천시와 경기도의 성공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과 같은 착공식을 가능케 해주신 엄태준 이천시장님과 송석준 국회의원님, 착공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이천시 종합솔루션센터에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시간입니다. 사실 코로나만 아니면 예, 좀 더 많은 분들 모시고 예, 규모 있게 진행하는 것이 예, 이 행사의 의미에 딱 맞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좀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오늘 이 행사에 이렇게 참여해서 제 마음에 어디까지 달려가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제가 많이 바빴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제 정책 공모전을 일산 킨텍스에서 하는 날이었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세라믹 기술원에서 이 큰 기획을 또 하시고 협조 요청이 있어서 제가 그 정책 공모전에 발표를 하고 또 세종시로 내려가서 산업통상자원부 들려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부탁도 드리고 한 것이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긴 했지만 성과를 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예, 우리 한일 간에 일본에서부터 이 수출 규제가 반도체 부품과 관련해서 수출 규제가 있었고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좀 더 덜했지만 현장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충격이 대단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방문해서 직접 거기에 종사하시고 그렇게 활동하시는 기업인분들 만나보면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그 상황에 따라서는 또 기업의 존폐도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앞으로는 이 반도체 이 소부장 산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품질을 높여서 국산화를 이뤄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 예, 좀 예산 지원도 충분히 있어야 됐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 이천에 멋지게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뭐 삼성이나 우리 SK 하이닉스 같으면 자본력이 있으니까 테스트베드를 다 구축하고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거기에 또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마련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정부 지원해서 테스트베드가 만들어있지 않으면 정말 그 개발해낸 그 기술을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것을 국산화 시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반도체 산업이 이끌어가는 국가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것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도 이천시도 예, 우리 이천시 관내에 있는 그 소부장 산업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시간을 예, 의미 있는 행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천시가 할 수 있는 역할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세라믹 기술원장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인데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천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이천시에 자랑스러운 또 시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천시 세라믹 종합솔루션 센터 오늘 착공을 우리 온 시민들과 함께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영길 원장님, 예, 이성민 우리 분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한국 세라믹 기술원 기술연구원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이 센터에 착공이 있기까지 엄태주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이천시 시의원님들 그리고 또 도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이 센터는 국비와 이제 도비 시비가 어우러져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가장 경쟁력 있는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예, 그런 새로운 기업들을 또 양성하고 이것을 또 확산시켜서 이제 이천시에서 이렇게 시작된 이런 각종 그런 기업들 산업이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센터가 전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그동안 소재 산업의 아주 가장 중요한 세라믹
소재 산업에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메카가 이제 모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곳은 우리 이전에 우리 양각산에서 원적산으로 넘어가는 바로 이 국사봉을 지나서 이렇게 이 넉곡의 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절을 겪은 나라 이런 서름을 바로 의병들이 이 전승지를 만드는 곳이 바로 이곳 넉곡인데 이제는 넉곡에가 과거의 그 아픔을 딛고 이제는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산업과 기술과 기업들의 이제 새로운 요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날씨도 이제 아주 포근해졌습니다. 아직 그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지만 우리의 또 이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의 땀과 열정과 지혜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 이민년 또 20대 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또 올 시일이면 10월이면 새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과학 방역 그리고 이제 실용과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 통합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새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특히 이천시 세라믹 종합 기술 종합 솔루션 센터는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 또 산업의 미래를 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이런 착공이 있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또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저의 인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건승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둘, 셋. 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세라믹 분야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과 힘찬 출발을 알리는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도체 강국! 세라믹 반도체!